반갑습니다. 오드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이고 그동안 또 취미 생활로 또 아이고 요새 바다에서 힐링하는 거 좋으시죠? 네. 네,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건데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포항은 여기저기 독특한 옥밭이 있고 공룡도 옥밭으로 변하는 공룡이 있고 다이아몬드로 박히는 공룡이 있어요. 그래서 옥밭에 다이아몬드 찾으면 절대 실패하고요. 또 이제 반대로 다이아몬드 밭에 옥 찾는다고 해도 실패하는 거죠. 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한 개는 옥밭이고 한 개는 다이아몬드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네, 요거 좀 보이시죠? 아, 이게 지금 너무 동그랗는데, 요거 좀 해파리가 좀 박힌 것 같아요. 너무 해파리처럼 생겼고, 조금 촉수나 이런 것도 모여진 해파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아, 모르니까 한번 나중에 현미경을 봐야 되고, 여기 보니까 좀 달라요. 요거는 공룡 스킨 조직에서도 좀 다르죠. 이 공룡이 소스가 아니에요, 얘는. 공룡 소스가 아닌 다른 물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조개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근처에 여기 가운데에 구멍이 나가지고 나중에 빼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해산물도 있고 한데, 지금 두 가지는 조금 해파리의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바로 뭐, 볼 필요도 없이 나가죠. 이거는 좀 옥이에요. 예, 이거는 그죠. 석영이에요. 그러니까 차돌. 예, 이거는 이제 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예, 그냥 석영이 옥으로 바뀌었다. 탄소 유기물은 맞아요. 얘도. 자, 그러면 자세히 보죠. 이거 요 같은 데서 주었죠? 네, 같은 데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잠시 보고. 네, 이건 옥. 다 이 석영이에요. 차돌. 볼 필요 없이 차돌이에요. 다 요런 건 다 옥이에요. 그냥 차돌 석영. 석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것도 그렇네요. 이것도 안 올려요. 요거 조금 요거는 의심이 되는데 요건 조금 은갈치가 요까지 나왔는데 안까지 안 건 아 이거 방해석이군요. 어? 잠깐만 방해석 같아요. 방해석 같 칼사이트로 좀 간 것 같은데. 어 올라온다. 오. 잠깐만 그래서 조금 요건 근데 이 부분은 잠깐만 이 부분은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은 지금 다양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올라왔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올라왔고 요 부분은 좀 올라왔는데 보세요. 에 부분적으로 올라왔죠. 안 올라오죠. 요 칼사이트 맞아요. 칼사이트 그러니까 요거는 방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차돌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둥글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전형적이고 이렇게 보니까 칼사이트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이런 게 또 있는 해변이 따로 있어요. 네, 요거는 전체 아닌 말 그대로 한번 이게 바로 차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돌. 자, 요건 차돌. 자, 그다음에 어이구 맞네요. 자, 요런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 안 올라왔어요. 네. 요것도 아니고요. 요것도 지금 약간 옥으로 올라온 건데 아니고, 네, 이건 더욱 아니고, 이건 석영이고, 요게 지금, 조금, 얘가 조금, 약간 옥 같은 다이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 같은 다이아인지, 약간 요거 얘가, 약간 여기 질이 좋은, 조금 쪘는데, 자, 쪘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 자, 사이. 자, 됐어. 이거? 됐어. 아, 안 올라가네. 안 돼. 요 정도면 안 돼요. 역시, 오게. 이것도 다이아몬드. 한번 볼까? 그래도 요게 또 안 올라가는 것 중에 저 되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 아, 맞아요. 표시나니. 아, 이거는 지어져도 안 지어져요. 예, 요거는, 요게 바로 옥. 다이아 같은 옥이네.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아. 예, 요런 거는 조금
강태희 멋있죠? 네. 투명도도 좋아요. 네. 이건 따로 얘는 버리지 마세요. 네, 네. 물론 다 버리면 안 되겠지만 뭐 보세요. 이건 좋죠? 네. 옥이라 하더라도 질이 좋은 마늘을 넣는 것이에요. 이런 거는 다이 같은 옥인데 색깔 이뻐요. 요거는 이제 한마디 보면 포항에 있는 뉴 데이터예요. 더 쪘으면 다이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아쉽죠. 여름 푸사가. 여름 파도에, 요번에 파도에 굴러 나온 거예요. 예, 그래. 여름 푸사가. 블루 다이아몬드 대부분 공룡 얼굴은 하고 있어요. 원서 여기 눈이고, 이렇게 보니까 공룡 얼굴 맞네요. 반이 딱 돼 있고, 야는 이제 거기고, 앞에 주둥아리, 눈, 그 다음 뒷골, 이래가지고 딱딱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쁜 블루가 될 뻔했는데 더 있지 왜 지금 나와가지고. 안 그러면 멋진 블루 다이아한테 했으면 아주 귀여운 공룡이 됐을 텐데 아쉽네요. 요거 탈락. 너무 아쉬운 다이아몬드 같은 옥. 탈락입니다. 요건 같이 따로 챙겨놓으세요. 이건 기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보석 가치는 있어요. 보석 가치는 있어요. 요거는 다이아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 이건 다이아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야, 신기하죠? 아니, 눈이 무섭지. 아, 이거 왜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공룡 얼굴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얘는 공룡 그대로 얼굴 하고 있어요. 올라와요, 얘는. 조금 팔까지 하면 의심스럽게 됐죠? 예, 팔까지 하면 이거 들어와요, 얘는. 예, 100% 이건 다이아예요. 이건 다이아입니다. 자, 그럼 진짜 다이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됐죠. 자, 지웁니다. 요거 잠깐만. 아쉽네. 경도 좀 떨어진다 그런데.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9.2 9하고 9.2 사이네요. 요거 사파이어 서로 막갈리네요. 막갈리니까 다이아의 경 다이아라고는 할 수 있어요. 예? 여기는 맞아요. 갈리는 거 보니까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막갈리는 거 보니까 한쪽은 SIC 완전한 다이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경도가 한 9 정도 나오고 요 부분 일부가 여기는 다이아가 확실히 돌아오네요. 요 보니까 그대로 요는 다이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덜 됐어요. 덜 쪘어요. 눈 있는 부분 바로 밑 부분 요 부분 덜 쪘네. 요 부분 그대로 칼금이 가잖아요. 눈 원정이. 그러니까 공룡 무리통을 갖고 있는 멋진 모습인데 야는 진짜 멋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물질 빼고 커팅해놓으면 완전 기념삿. 이거는 평균값으로 했을 때는 그냥 다이아라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러프도 아니고 이런 거는 러프가 아니에요. 이런 건 공룡 무리를 하고 있는데 왜 러프라고 불러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러프 개념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항의 브랜드예요. 이거는 경도 좀 떨어져도 다이아고 상품 가치도 있고 이런 거는 귀한 거예요. 투명도도 있어요. 이런 거는 보시면 이렇게 투명도도 있다고요. 이런 거 좀 지우고 눈을 잘 살리고 이렇게 헤드 여기 머리 박치기 공룡처럼 헤드가 있고 혹이 좀 있고 포항에서 발견된 이런 헤드가 하고 혹이 좀 있는 그런 공룡이 많아요. 생공룡 새끼로 이거는 뼈가 아닌 실제 공룡 맞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네. 하나 따로 챙기면서. 요거는 얘보단 좀 귀한 거. 예, 귀한 거. 요거, 지금 귀한 거 1번, 2번, 2등. 그 다음에 얘는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러프입니다. 얘는 러프예요. 요런 거는 가치가 떨어져요. 눈도 찌그러졌고 뱀처럼 생겼긴 하나. 이거는 색깔도 안 나와요. 요런 것도, 요거는 봅시다. 아, 요건 조금 쪼가리지만 다이아는 맞네요. 은갈치가 나네. 100% 올라갈 거예요. 100% 올라가고 얘는 갈아놓으면 한 지금 이 상태는 10캐로 넘고 한 20캐로짜리인데 원갈치 넣고 여기 보니까 좋네요. 색깔도 좋고 하니 이거 한 10캐로짜리 하나 그냥 그대로 그 로즈 커팅을 해가 10캐로 하면 질이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거보다 더 좋아요. 1번. 자, 1, 2, 3 정해졌고 그건 상품 가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요거 재밌네. 요거는 지금 질이 좋은 거 나왔어요. 요거는 저, 같은 장소 아니죠? 다른 장소에서 나왔네? 같은 장소인데 아마 좀 떨어진 데서 나왔네. 요것도 예. 거기서 나왔네? 예, 예. 그러니까 존재하네. 요것도. 그럼 무슨 색깔이에요? 요거 지금 핑크 골, 핑크 다이아예요. 예. 핑크 다이아에서 질이 좋은, 때깔이 좋은 건데, 좀 아쉽게도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탁 해가 헤드가 나갔거든요. 예. 뿌리 머리통 쪽인데 공룡인데 머리통 이거는 석회암이네요. 이거 걷어내야 되니까
아직 석회가 붙어 있어요. 이거 아쉬운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아이고 여기 또 반 나가고 그러면 한 5캐럿짜리 하나 한 10캐럿짜리 하나 그렇게 나오겠네요. 한 여기도 하나면 한 3캐럿짜리 한 20캐럿을 분할해가 아니 18캐럿을 분할해가 한 3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10캐럿 하나 뭐 5캐럿 3캐럿 그렇게 해가 18캐럿 나오겠네. 옆은 날아갈 것 같고 요거는 질이 좋네요. 요거는 좀 질이 좋은 말랑 우리 그 옛날에 제리처럼 생긴 아 여보세요. 근데 아쉽네. 안에 내포물이 좀 까만 게 많이 전박이가 많이 들어갔네. 그게 좀 아쉽네요. 전박이가 좀 들어간 아, 그것만 없으면 대박인데 그게 좀 흠이 돼요. 요거는 뭐 상품 가시는 한 중급 되겠어요. 요거는 1등이 아니고 얘가 1등이 아니고 2등이 아니고 요 3등 쪽으로 밉시다. 그래. 자 요거는 이제 통과. 요거는 아, 내 거고 요거는 자, 따로 챙겨 놓으시고 요거는 아니고 같이 같이 묶고 자 그건 어이구 좀 아쉬운 게 많지만 요거 어이구 이쁜 게 많네요. 와 이거 언제 와 요번에 파도 치면서 뭐가 대집 그러니까 아이 원래 파도 칠 때 저도 파도 칠 때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저 그렇다고 파도 겁나는 데 가서 그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요거 다이아 같는데 자 다이아 같은데 맞아요. 백골하고 질도 좋고 연 엄청 질이 좋아요. 와, 얘 핑크 쪽으로. 와, 너무 좋다. 어, 이건 완전 상품은 차돌인데. 아, 차돌 아니에요. 차돌 아니에요. 차돌. 노 차돌. 지금 금이 한쪽에만 이렇게 두 개가 갔거든요. 두 라인으로 갔고 이쪽에 하나 갔네. 세 라인으로 갔네요. 요즘 건 질이 좋아요. 엄청 질이 좋은. 보면은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 보면 은갈치 색깔이 나오고. 야, 이거 약간 퍼플 보라 핑크인데 아주 이쁘게 나오겠네. 연한 로즈처럼 나오는데 이거 장미 수중을 착각할 거예요. 예, 차돌 아니고 다이아입니다. 요거는 좀 아이고 요 가운데가 와 깨졌냐 여기가 요 한번 맞았네. 팍 하고 한번 맞았네. 안 맞았으면 요쪽 부분만 있으면 두 단만 하면 이게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올 텐데. 그것만 아쉽고 뭐 그래도 뭐 한 10캐럿짜리가 한 한 개 나오고 한 6캐럿짜리 한 한 개 내지 두 개 나올 거니까 요 한 30, 40캐럿짜리 것 같은데요. 30, 40캐럿짜리예요. 요거 질이 좋은. 요거는 좋은 거예요. 요거는 1등 넘버원.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서열 바꿔버리네요. 왕 게임이네. 완전 왕 게임. 재밌는 거. 이건 옥이에요. 자, 오, 이거 질이 좋은 옥인데, 이거 완전 스킨이 있는 옥이에요. 요거가 많이 등장해요. 이 동네에서 오도부터 저기 쭉 북으로 올라가면서 요 동네가 이 귀한 게 요런 게 많아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죠. 요게 이제 공룡의 계란이나 공룡 알이나 또는 다양한 공룡의 부위의 어떤 건데 스킨이에요. 요거는 이제 잘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옥이죠? 안 올라가요. 이건 옥이에요. 딱 보니까 옥인데 뭐 네, 옥이에요. 좀 아쉽죠. 네. 옥이라 하더라도 귀한 거예요. 오늘 이런 거는 뉴 데이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kg짜리라 가져오셨는데 이건 질이 상당히 좋네요. 이거는 상당히 재밌는 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스킨 조직이 있는 거죠. 일명 공룡 아석이 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경도는 한 7 정도 나오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게 다이아로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우리 저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돼서 투명으로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됐으면 옐로 다이아몬드가 됐을 텐데 여름 푸사가처럼 왜 지금 나왔냐 아쉽다. 진짜 이거 보세요. 지금 공룡에 지금 그것까지 다 지금 쭉 벌어지면서 이거 보면은 완전 요 다이아몬드 구조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완전 들어온 녀석인데 야 이게 파충류의 스킨 조직이 다 들어가 있고 파충류 화석이 옥으로 치환된 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쓰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완전 대한민국에서 요 포항 쪽에서 유일하게 많이 등장하는 네, 이런 건 질이 좋은 거예요. 네, 여기 동해바다에 주로 많은데 공룡돌이 원소스예요. 요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파충류의 그대로 스킨 조직이 남아있는 화석인데 옥으로 된 화석이라 이거는 보석이에요. 이런 거는 귀합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별개로
요거는 별개로 다약 아니다 하더라도 요거는 보석같이는 존재합니다. 요런 거는 한국 저 광물 도감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요거는 수집 소장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몸에도 좋아요. 아주 좋은 거. 요거는 별개. 요거 다이아몬드 라인이고요. 요거는 한 요 정도 라인을 보시면 돼요. 요거. 요기하고 같은 레벨로 보시고. 일단은 그런데 나중에 얘가 서열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네, 요렇게. 서열 안 되겠네. 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거 서열로 갑자기 다이아몬드보다 1위 갈 수도 있어요. 얘는 아주 좀 특이한. 제가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 다이아몬드는 흔하니까. 네. 와이고 이거 시간이 이제 빠르게 갑시다. 이것도 다이아몬드 같은데? 아니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많이 주었어요? 이번에 두 단까지 주었는데? 이건 다이아몬드 맞아요. 그냥 다이아몬드라는 생각이 딱 꼬니까 다이아몬드인데 뭐 요거 은갈식 있고 요거는 경도가 나오고 밀면 이뻐져요. 요것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코뿌리처럼 딱 하나 생긴 거. 요 입이고 이렇게 생긴 입인데 코뿌리 생긴 아 재밌는 거네 요거. 네. 요거 서열 또 요쪽으로 나눠줘요. 아이고 이거는 아니고 얘가 지금 해파리 같아. 요거 보세요. 요런 게 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옆에 쫙 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지금 해파리예요. 내가 이제 이 조직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요거 해파리 맞아요. 자 해파리가 굳어서 다이아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다이아몬드까지는 안 가고 옥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옥이에요. 요거는 다이아몬드로 되진 않고 이거 해파리예요. 해파리가 된 옥으로 된 케이스. 이 만호로 됐죠. 요거는 이제 만호까지 간 거예요. 만호나 옥, 요 해파리 맞네요. 전형적인 해파리가 옥 굳혀서 옥으로 된 케이스. 이해가시죠?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가 저 해파리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없다 할 때 뭐 지질학 시간에 뭐 졸았냐 뭐 등등 악성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모르면 좀 가만히 있든가 좀 그런 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 현미경이 있는 사람인데 바로 확인 다 가능한데 데이터가 있는 사람한테 점잖게 제가 금고합니다. 모르면 사는 척 하지 마세요. 에? 한 번은 혼납니다 그러다가 이거 해파리 맞습니다. 해파리가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예요. 자, 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 요거는 그냥 다이아는 만데 이게 러프 다이아예요. 요건 러프예요. 요런 거는 저쪽 넘기시죠. 이런 거는 뭐 너무 흔하니까 요것도 좀 흔해요. 요건 보면 빛을 다이아는 맞는데 요런 거는 좀 아직 적고 지금 바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발견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이제 사갔다는 표현. 빛이 발했다. 빛을 잃었기 때문에 사가서 이거 와르르 갈다가 깨질 수 있어요. 저런 거는. 아, 요거는 이빨 같네. 이빨이 다이아로 된 것 같아요. 돼지발 같은 느낌.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얘는 넣고 넣어버리고. 자, 얘는 지금 다이아예요. 얘는 다이아인데 한번 볼까요? 은갈치기 딱 보니까 대본에 올렸는데 올라갔는데 예 맞죠? 이 느낌이 다야예요. 이 느낌 다야인데 이제 안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인데 안까지 갔네요. 요거 딱 보니까 다 갔네. 요거는 뭐 그대로 커팅하면 10캐럿짜리 다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무슨 이빨 아니면 손가락 같은데 요거는 머리통은 아닌 것 같아. 요거는 이빨 아니면 발톱이나 그런 거 하나. 자 요거 어떻게 갔냐면 90점짜리거든. 요 정도 라인에 넣읍시다. 빨리 해야지. 자, 이거 19분이네. 일단 하나 끊을까? 이 라인을 끊죠. 20분 너무 민감하다. 자, 여기까지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 보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